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날려주세요. 아니 날려주세요. 아니, 눌러주세요. 아 여기는 서귀포 범섬이라고 합니다. 범섬. 여기 해녀 삼촌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제주도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통틀어서 어른들한테 삼촌이라고 합니다. 삼촌. 여기 삼촌. 해녀 삼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있는 섬이 뭐냐고 범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범섬 앞에서 오재현 TV 출동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멋진 바다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체인지하겠습니다. 손이 나오나? 손 나오죠. 손 바뀌었다. 네, 범섬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제가 화면을 좀 땡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우. 범섬 잘 보이시나요? 저기서 저기 유람선이 아니라 잠수함을 타고 이 범섬 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이쁘죠? 네, 범섬. 범같이 생겼다고 해서 범섬인가?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정말 이뻐요. 네, 범섬. 네, 여기가 올레길입니다. 네,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바닷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와, 뭐 있어요? 아, 여기가 태풍이 오면요, 항상 여기를 거쳐요. 항상 태풍이. 오늘 정말 햇볕이 강해요. 정말 더워요. 아, 여기가 수영장인가 봐요. 와, 수영장? 아니 돌고래쇼? 아니 수영장? 하여튼 엄청나게 커요. 아이고 힘들어. 와. 야. 피터팬. 피터팬. 팅커벨. 피터팬, 도와줘. 너무너무 더워. 여기는 뭐야? 아유. 와, 더워. 여기는
이 조형물도 있네. 조형물도 있어요. 하다가 아 조형물이 아니구나. 파라솔 같아. 네. 네. 태풍이 제주도 오세요. 오세요. 제주도. 제주도 오시면 멋진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재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 바이바이.